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해볼 게임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요. 게임의 좀 배경이 이 저 만든 제작사가 있는 게 제작 한 명이 1인 제작사가 만든 되게 고퀄리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게임 개발자 한 명이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티. 자, 주인공 이름이 셀리아인가봐. 셀리아. 제가 웬만해선 그 여성 혐오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주인공 여성인 게임을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네. 이건 좀 선호하게 생겼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딱 봐도 FPS 게임인데 FPS 주인공이 여잔데 이런 옷을 입고 활동을 한다? 아, 이건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 서든 투 감성. 서든 투의 그 주인공이 마야인가 하는 애였죠? 예. 지금은 서든에서 활동 안 하고 P사에서 활동하던데. 야겜 인디게임에 많이 나오던데. 뭘로 할까요? 아니, 나는 기왕이면 비키니가 맞다고 봐요. 비키니. 돌격소총. 레인보우 좋다. 레인보우 셋으로. 아, 이거 검도 휘두르나 보네. 철봉을 휘두른다. 뭔가 특이하네. 등에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이 여자 AI야? 자석처럼 등에 붙어 있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FPS 게임에 익숙한 플레이어, 폭력. 만마통신원에요. 전국의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새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붉은색 대형 폭죽과 함께 10만 명이 되는 관객이 가벼운 비를 뚫고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약간 행사 뭐 춘절 이런 건가? 이번 신년 행사인 한국 곳곳에서는 불꽃놀이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올해는 23분에 3만 개 정도의 불꽃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했죠. 아, 좀 빨라.
핸드폰이 울립니다. 핸드폰은 화웨이겠지? 여보세요? 첸 총재님, 무슨 일이죠? 쉬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군. 본부에서 긴급 임무가 내려왔다. 팀원들이 측량 임무를 맡기더라군. 위치를 수신한 대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측량 임무를 맡긴다고?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뉴스에서 말한 대로야. 우리 위성이 이상기류를 관측했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재앙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군. 이상기온? 가장 가까운 비행장에 연락해주세요. 즉시 출발하도록 하죠. 셀리아, 몇몇 군부대가 현장에 배치된 걸 확인했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알겠어요. 나중에 연락드리죠. 속보입니다. 도시 외곽 각 20km 상공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꽃놀이는 취소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키니 입고 출동한다. 가자! 네, 이야기가 많네. 비키니 입고 출동하는 거. 오히려 좋아. 셀리아, 최전방 정보에 따르면 린 장군의 부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린 장군이요? SAI 최고 책임자지. 워낙 기술에 정통해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 SRO도 그 부하들에게 꼼짝 못한다더군.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던 이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일 텐데. 비행 좌표를 설정해서 10초 내에 목표 공격에 도착할 것이다. 지시를 따라라. SRO가 지금 주인공이 몸을 담고 있는 단체이고 SRI라고 더 상위 단체가 있나봐. 셀리아, 무슨 일이야? 유리가 파손됐어요. 탈출을 진행할게요. 야!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앞에 거대한 블랙홀이 보이는데요? 블랙홀이라고? 알겠다. 다른 팀원들에게 알리도록 하지. 일단은 안전한 하강 지점을 찾도록. 네? Bright in memory. Bright memory infinity. 1인 개발자, 중국의 1인 개발자가 만든 세상을 놀래킬 정도는 아니어도 예, 좀 치노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그 게임입니다. 예, Bright Memory Infinity. 셀리아, 린 장군의 선봉이 낙하 지점 근처에 도착되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린 장군의 부대는 이미 도착해 있어. 조심해. 약간 옛날에 그 게임이 생각나는데? 세상을 놀래켰던 그 게임. 5년 된장 통도 시간에 오. 오! 셀리아, 여긴 웨이크다. 지금 네가 있는 좌표 쪽으로 하는 중이야. 그쪽 상황 어떻지? 일단 3명 죽였어요. 나중에 연락하지. 일단 좀 세팅을 좀 합시다.
탭이 막는 거 검으로 막기. 뭐야? 거기 뭐 한 거야? F 총알 잡기인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네. 이가 칼질. 아, 마우스를 내리면서 하면은 끌어치기. 가 두 가지가 있대. 내리면은 F가 두 개고 E가 두 개인데. 이렇게 아래 내리면서 F는 뭐야? 회피는 알겠어. 회피는 알겠고. 사람하고 싸워봐야 알 수 있을 듯? 그러게. 오. 옛날에 크라이시스 같네, 꼭. 그래픽이. 오. 셀리아, 블랙홀에 이상 징후가 있나? 산을 통째로 집어삼켰는데 여기는 비가 온 것 말고는 이상한 특이점이 없네요. 오, 홀리 쉣. 소리 괜찮나요? 아, 총질 개 오랜만에 해보네. 3인칭이 되나? 3인칭이 될까요? 3인칭은 없습니다. 없네요. 소리 좀 작아. 됐죠? 오! 화면이 흔들리는 게. 아, 탭을. 이게 패링인가? 아, 총 쏠려고 하는 동시에 이거 누르면 패링 되는구나. 홀리. 쉣. 장애물은. 여의봉으로 후려치면 된다. 와, 근데 쏠 때 되게 반동이 심하네. 좀 어지럽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슬로우 모션. 로타리 템으로. 와. 아, 이게 패링. 아, 길게 누르면 올려치기. 아, 오케이. 카운터 시스템이 있네요. 적군 체력에 보이는 하얀색 게이지. 그들은 그들의 방어력을 나타내는. 방어력이 남아있는 적에게는 효과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공격을 당하면 탭을 길게 눌러 공격을 뿌리치고 상대방의 방어력을 약화시키세요. 방어력을 좀 깎아야지.
잠깐만, 처형 모션인데 갑자기. 처형 모션했는데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네. 추가 탄약은 모든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특수 탄약도 가능합니다. 특수 탄약은 발사 모드. 이게 유탄이군요. 유탄. 혼자 만든 거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어. 고퀄이야. 서든2보다 잘 만들었다. 아니야, 서든2는 역작이야. 마야라는 캐릭터를 남겼잖아. 아직 그 서든의 마야를 물고 뜯고 맛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헤드샷으로만 딱 처리할게요. 총알도 아낄 겸. 저 뛰어오는 애는 위에 그 방어력이 있어요. 하얀색 게이지. 저거를 총으로 깎아서 그 다음에 패야 돼. 패링 한번 해볼까? 야, 유탄 하나 발사해봐. 아이씨. 맞나? 어허. 한 번 더. 아, 씨발. 아, 피달았어. 씨발, 괜히 허세 부렸네. 근데 체력 시스템은 콜 오브 듀티랑 똑같네. 여기 안 가지는 거야, 설마? 에이, 역시 1인 개발사. 이게 1인 개발사의 한계가 보이네. 갈 수 없는 곳을 보통 개발자가 이렇게 지정해 놓을 때는 누가 봐도 갈 수 없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여기 벽으로, 가상의 벽으로. 어? 어? 뭐야? 아까는 2단 점프로밖에 안 가셨는데? 뭐야? 이제 올라가시는데? 되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아, 유물함을, 유물 10개를 모으면 유물을 만들 수 있다. 유물함으로 엑소암, 강성검, 무기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포인트죠. 스킬 포인트 같은 거. 아, 벽도 타네. 헐. 벽 다시 한번 타볼까? 이야! 이렇게. 어, 건즈 생각나네, 옛날에. 여기까지 올라가라 그랬잖아.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아, 설마 여기를 딛고 올라가라는 건가?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여기 위에 표시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가지는데요?
이쪽으로 넘어서 저기로 점프해야 되나? 칼을 찍고 올라간다고? 아니 무슨 등산합니까? 여기는 못 가는 길 맞아. 저기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라고 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이걸 왜 알려줬겠어? 근데 여기로 올라가라고 갑자기? 아니 그리고 벽을 탈 수 있는 구조도 이렇게 돼 있는 곳만 벽을 탈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벽돌 있는 구간은 벽을 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야 한다. 여기 벽 탈 수 있는 구조가 보이네. 이렇게 막힐 때는 개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 이대로 해서 일로 가는 거지. 그지? 그 느낌 아니야? 개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돼.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는 안 올라가졌어. 아, 올라가지네? 뭐야, 씨발. 여기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총알을 챙기는 거고 여기 올라가서 절로 점프하는 거야. 2단 점프 이렇게. 그리고 벽을 이렇게 타서 싸 그러면은 새로운 적들이 나온다. 개발자 그 의도 아닌데용. 맞는데용. 많은 게임을 경험해보면은 이 텍스처의 질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질감을 보면 아 열로 가라는 뜻이구나 알 수가 있죠. 친절하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 이 새끼 잡고 새 목표는 창문으로 탈출하라기라는 했는데 창문은 윈도우. 어, 여기로 탈출해라. 기립근이 이 여자 기립근이 대단하다. 갑자기 중국 상공에 블랙홀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방금 머리로 화염이 휩싸인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위성 데이터를 보니 그 지역에 강한 전자기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고 조심해. 마을은 물이 잠겼어요. 아직도 물의 고압선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반대쪽 해안을 어떻게 가죠? 잠금해졌다니 거기 가봐. 아, 갈고리를 써라. 아까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지 몰랐네. 갈고리를 써라는데요? 우와 이 여자 생각보다 강력한데? 어 이제 이거의 존재를 알았어. 나선왕의 존재를. F를 길게 누르면은 쥐고 뻥 쏘는 거야. 야 이 정도 완전 초능력이 그 루시급인데? 세상에 세상에나 저 탐선 여럿이 접근하고 있다. 조심해라.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또 있어. 아씨 일로 와. 확 터쳐 죽여버려. 또 있어? 이 새끼 뭐야? 아니 지붕에서 솟아난다고? 나보다 더한 능력자가 있었네.
기왓장 지붕에서 소산하다니. 갈고리가? 슝. 오. 플레이가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 안 되겠다. 니네는 이거 아 뭐야? 이 탄환은 그냥 강력한 탄환일 뿐이네. 에이, 존나 기대했는데 유탄 발사기 급인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유탄 발사기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강한 탄이야. 유탄이 나가긴 나네. 아, 유탄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 적함을 파괴하라고? 이렇게? 아니 부하를 이렇게 잡아 족치는데 린장군이라는 애가 안 빡치겠어? 뭐야 넌? 왜 깝쳐? 장군이 누구노? Roger, I'll take care of this now. 오. 뭐야? 갑자기 분위기 중세 시대로? 뭐야 얘는? 아, 오. 뿜. 고대 병사와 정예 부대를 무찌르면 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유물, 정예 병들을 잡으면 유물이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일로 와. 잡아다가 터치고 한 번 더 터치고 물고 뜯고 맛보고 터치고 너도 일로 잡아서 터치고 너도 일로 잡아서 세 명 다 터치고 또 잡아 더 터치고. 야 이거 완전 놀이기구 야무지게 태워주는 경주월드가 따로 없구만. 터치고 잡아서 터치고. 너무 주인공이 먼치킨이야 씨발. 너무 가지고 놀잖아 이거. 난이도 왜 이래. 아 그래도 양심이 있네. 건방 든 애들은 얘도 잠깐 잡아서 야 무슨 로마 병사 같다 애들. 나도 액션씬을 화려하게 찍고 싶은데 너무 능력이 막강해서 아직까지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겠어요. 아니 적은 이러고 뛰었는데 여기서 혼자서 야! 이지랄하면서 야 받아라! 이지랄하기에는 뭔가 주인공이 너무 능력이 강력해. 그렇게까지 지랄하면서 잡지 않아도 돼요. 유물하면 모든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물함으로 엑소함, 광선검, 무기 스킬 업그레이드. 유물함, 아 이게 유물함. 스킬 해금. 아까 쓰던 게 이제 엑소 유닛 암이구나. EMP. 트랙스터 빔. 잡아다가, 얘가 아까 잡아서 끌어서 한 게 트랙스터 빔.
쇼크 펀치. 유물함이 세 개나 필요하구나. 아직까지 쇼크 펀치, 퀘이크 펀치는 아직 능력을 못 쓰는데, 와, 퀘이크 펀치 지리네. 거의 그 오버워치 적이네. 걔 누구냐, 흑인. 광성검 슬래시. 광성검은 아직 잘 모르겠어. 주인공이 너무 외적으로 연약한 느낌이다 보니까 다가서서 이렇게 칼질하고 싶지가 않아. 둠피스트, 둠발룸 같네. 공중 슬래시. 올리는 거, 띄우기. 우와! 내가 딱 좋아하는 이거 그거잖아. 영화 저 뭐냐? 그 휘어서 쏘는 총알. 아, 그거랑 다르지. 사이버펑크에 나온 그 총알이잖아. 추적 총알. 이거 지린다. 파편 포탄. 오, 이거는 샷건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네. 폭발하며 파편을 퍼뜨리는 소위탄을 발사합니다. 방아수류탄이랑 집착수류탄은, 접착수류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추적포탄이 너무 끌린다. 추적포탄. 오케이. 아, 능력 하나 더 남았는데. 트랙스터빔. 빔 범위가 20% 확장된다. 좀 더 멀리 있거나 이런 애들을 잡아 끌 수 있다는 건데, 이 능력은 안 그래도 지금 강력 막강하기 때문에 그냥 샷건에다 투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만들었다는 게 구라 같아.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개발 기간이 뭐 꽤나 길었겠지? 아, 능력 어떻게 쓰는 거야? 야, 능력 쓰는 법을 알려줘야지. 아, 포탄의 아이콘이 이렇게 있네. 추적 포탄은 이렇게 관장냥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요게 추적 포탄이군요. 관장냥 모양. 그리고 아직 이 탄은 아직 못 먹었나봐. 파편 폭탄, 이건 아직 안 나왔어. 총을 먹어야 되나봐. 총알을. 호호리쉣. 약간의 딜레이가 있구만. 유물함, 마이수. 아껴 쓰자. 쫄몹 잡을 때 이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껴 씁시다 일단. 어우, 되게 폭발 효과가 대단한데, 상당한데. 아까 저쪽에 박스 버려놓고 온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오! 보스야? 아, 이거. 이렇게. 패링. 아이씨, 새끼 귀찮아. 개새끼야. 잡아다가 뻥 뻥. 얘는 얼마나 짜증날까, 날 쏘면서.
죽어! 하고 옆에서 계속 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날려가서 한 명 죽이고 다시 돌아봐 죽이고. 아, 주인공 버프가 이렇게 나. 오오오오오오오 굴러 굴러 내려오는 수류탄. 어 있어봐, 너 어떻게 요리해 줄까. 아이고 미안해. 일로와. 뿜. 일로와. 어오오 넌 잘 피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너는 어 그래 때려봐. 어 오! 아, 씹새끼 참 귀찮다. 어? 아, 씨발 귀찮아. 벽에다가 묻어버릴래. 어? 아, 역시 그래도 1인 개발자는 한계가 있구나.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니 씨발 내가 엄청난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뭐야 이 새끼. 아니 내가 분명히 벽에다 수정시켰는데. 아 내가 괴물을 만들어낸 건가? 아 쟤 다시 벽에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죽었을라나? 내 벽에다 분명히 묻었는데. 올라가는 거? 어, 오케이. 어, 뭐야? 아, 슬라이드로 설마? 아닌데. 당황스럽다. 엎드리긴 없는데. 엎드리기가 있나? 없어. 여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꽤 부숴버리고. 에? 아니. 벽에 있던 놈 때문에 못 가는 것 같다고? 그치? 그 새끼 아직도 벽에다가. 존나 혼자서 멀리 가버린 거 아니야? 이게 안 가질 리가 없어. 아씨. 퇴근한 것 같은데, 그니까. 아, 여기서 다시 해야 되네. 어 뭐야? 어? 와 역으로 복수하네. 어 얘 만날 때 조심해야겠다. 어 복수하네. 조기 퇴근 시켜주네. 아 귀찮아. 이건 비행시. 성능 확실하네. 뭐야 얜 쏘기 전에 누워버리냐. 뭐야. 아까 저 새끼였나?
아, 안 돼. 여기로만 안 돼. 역시 님 말이 맞네요. 예. Message for Bravo. Let me know if you spot a girl with a ponytail. Roger that. All clear here. Over. 특수 탄약 드디어 먹게 됐네. 유물함 세 개니까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가시죠. 이번에는 뭘 올려볼까? 광선검. 오! 야! 검기를 발사하네? 검기 못 참는데? 해금. 검기 못 참지. 공중 슬래시도 쓸 수 있네 이제. 공중 슬래시. 오. 호호호. 오케이. 받아라. 아, 이건 단거리에서밖에 안 되는구나. 어? 아, 씨발, 정말 귀찮게 하네. 무협과 SF가 합쳐진 하나의 혼종이 나왔네. 그니까. 뭐야, 이 새끼는. 이런 애들이 제일 불쌍해. 뒤에 존나 열심히 싸웠는데. 어? 와, 성능 확실하다, 이거. 근데 왜 서서 불타니? 이거 별론데? 잠깐만 이거 잠깐 그 슬래시 모드 그 슬로우 모드 안 꺼지나? 이거 되게 거슬리네. 오히려 게임하는데 해치고 있어. 뭔가 이건 핵앤 슬래시 마냥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시점 보정, 특정 행동 시 셀리아를 비춥니다. 이건 무조건 켜야지. 여기서 그래픽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래픽 중이라서 아직 2080 Ti 현역급이죠? 와 레이트레이싱도 있어? 미친. 어? DLSS도 있네? 퍼포먼스 샤프트도 조금 올려주고. 오? 아니? 3인칭이 있었다고? 진작 이렇게 할걸.
근데 버그가 하나 있네. 특수 기능을 못 써. 총알 특수 기능이 안 써져. 얘는 바뀌는데. 아, 없어서 안 써지는 건가? 어, 되네. 예, 돼요, 돼요, 돼요. 된다, 된다. 오케이, 고. 홍위병인가? 얘는 계속 생기는데? 뭐야? 뭔가 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영상에 그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슬로우 모션. 일본어 된다. 차라리 일본어로 즐길까요? 화면 슬로우 효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역시 듣기에는 일본어가 맞아. 오, 진짜 보스다. 나니모노. 이거 피를 다 피가 다시 찬 느낌인데? 오. 우와. 아, 이 페이지야? 아, 피가 다시 찬 거야? 좀 조잡하긴 하다. 시간 끄면 배리어 찬다고? 오케이, 확인. 나니모노.
아, 이제 상대방 뭐 알았어. 신경 끌면 안 되는구나. 가라. 어딨노? 아, 이 새끼 설마 또 땅으로 아니구나. 사라졌네.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어. 아이고, 엉덩이 언니 엉덩이 다 까지겠다 이거. 아이, 꺼져. 귀찮아 죽겠네. 역해로 하는 이유를 알았다. 역해로 해야 되겠네 이제부터. 남자 천해, 남자 주인공 천해 이제. 1인 개발자 치고 되게 잘 만들었다. 아, 나 RPG 게임하면서 왜 역해로들 하나 했는데 가끔씩 줌을 땡기는 이유가 있구만. 잠깐만,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게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1인 개발자 나도 내가 봐도 구라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개발할 때 도움받음. 우리가 가수들이 곡을 내도 옆에서 훈수 둬주는 게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같이 만든 건 아닌 거지. 훈수를 도와준 거야. 옆에서 분명히 훈수해준 사람들이 있을 듯. 공동 개발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나머지는 협찬한 건가? 그럴 수도? 아, 이거 돼지 감자물이요. 위스키래. 고다이 호소이. 네, 나중에 근데 폭로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1인 개발했을 수도 있지. 근데 개발자들 사이에서 기특하다 뿐이지 어차피 자기네 회사에서도 부서로 해가지고 공동 분담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저 정도 퀄리티 충분히 만들 텐데 게임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이거 3인칭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해야 되겠네 3인칭. 왜 이렇게 걸어? 왜 오랑우탄처럼 걸어? 일어나기도 힘들. 아, 엿들으라고? 이거 3인칭 약간 버그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설마 이거 3인칭 풀었는데? 게임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아, 이거구나. 아, 뭐야, 중식도 뭐야? 아이, 너무 짜친다. 이 씨발. 아니. 야. 이거 약간 국내 게임사, 게임 개발자가 뭔가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약간 그 봉산 탈춤에 그 탈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 자기네 그 국가의 그걸 넣기 위해서 중식도, 중식도를 이렇게 넣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예를 들면 이제 탈 같은 게 나온 거야. 그런 느낌인데 살짝. 아이 중식도 에이 뭐야. 중화사상은 어쩔 수 없나 보네. 왜 굳이 이렇게 그냥 F 길게 눌러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터치면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이씨 진짜. 아 뭐해.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저 잠입 요소를 좀 넣었네요 게임에다가. 칼은 못 던지고. 사정없이 내치네. 다시 3인칭 돌아갈게요. 하늘이 보고 싶지? 기상 이온이긴 하는가 봐. 이상 기후이긴 하다. 먹구름이 껴 있고 막 빗발이 수상하게 날린다. 무지네. 오씨. 야, 이 정도면 뭐. 예. 네. 이 중국 개발자가 뭘 안다. 뭘 아는 놈이네. 그냥 후려치기. 근데 배경 나름 이쁘다. 꼭 내가 했던 그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느낌의. 근데 가끔 광원을 너무 주면 돌이 돌 같지가 않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돌이 돌 같지가 않아. 너무 광 윤택이 흘러. 너무 이게 그 광택이 흘러갖고 무슨 뭐 약간 전복 폐광 느낌? 광원을 너무 줬다.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티라는
중국의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에요. 한 명이 개발한 것 치곤 나름대로 퀄리티가 괜찮아요. 잠입 요소도 어설프지만 들어가 있고. 인피니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티라고 나있던데 인피니트인가? 아니 사람을 도축하는데? 거의 도축자의 마인드인데 지금? 이연복은 좀 심했다. 그냥 도륙내네. 적기 불빛 피하라고? 오케이. 大丈夫です. 맞아? 어? 진짜 죽일 때 너무 사정없이 죽여버릴까? 일말의 그 저기도 없이. 아 뭐 존나 잔인한데? 거의 사마패가 따로 없는데? 약간 엉성한 느낌이 있죠. 엉성하네. 저거는 잡으면 안 돼. 여기서 돌겠죠? 나름대로 뭐 네. 서스펜스가 좀 있네. 개발자들의 의도가 있어요. 전마들은 절대 못 죽여. 최강 3인 조합이야. 이 얘네들은 죽일 수가 없어. 죽이고 싶어도. 발각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여기 숨겨놓은 요소. 스킬 좀 찍고 갈까요? 쇼크 펀치 이거 좀 지리네. 그냥 주먹으로 박아버리는 거잖아. 끌어당기고 다시 밀치고 이런 거 없이. 앞으로 돌진하기 전에 엑소암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쇼크 펀치를 맞은 적은 피해를 입고 넘어집니다. 둠발룸 기술이네. 대시하는 동안 F를 길게 누른 다음 놓기. 쇼크 펀치 해금할게요. 로켓 펀치 거대한 불덩이를 전방으로 발사합니다. 화염 발사체는 적에게 피해와 지속적인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이야 미쳤는데? 퀘이크 펀치는 진짜 둔발룸 그 자체. 유물 하나 더 먹어서 해체를 하죠? 일단 쇼크 펀치 안 써봤으니까.
게시하는 동안 F를 누르게. 아, 아직 못 쓰는구나. 아직 잠입 미션이기 때문에. 저거 이거 많이 해본 솜씨야. 어, 도축을 좀 할 줄 아네. 중직도로 내려칠 때 살에 안 묻히게 톡 쳐가지고 스냅 쪄가지고 칼 뽑아버리네. 이야, 진정한 킬러다. 비키니를 입은 킬러. 어, 잠깐만. 무슨 일이야?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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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리면 안 된다? 어. 그니까, 시간차 중식도가 굉장히 세네. 휘두르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차 공격도 있네, 이게. 후려칠 때마다 0.5초 뒤에 퍽퍽 터져 살이. 나름대로 뭐 사지 분리 뭐 이런 것도 해놨네. 창문 틈으로 쓱 보는 거야. 전마가 뒤돌아보는지 안 돌아보는지. 얘는 절대 안 돌아볼 것 같고. 전마 뒤돌아볼 때 후려치고 그리고 빠르게 가서. 아, 이건 오케이. 바로 옆에 사람 죽었는데 모르죠? 1인 개발자라. 그걸 노리고 만든 거 아닐까? 아, 이 정도는 그래도 봐주자. 어, 오구오구. 심지어 내가 중국인 스트리머였어 봐. 오. 아, 중국어로 감탄사를 할 줄 몰라서 모르겠다. 어. 어, 짜오 짜오. 국뽕 느낄 것 같아. 어, 스바라시는 일본어고요. 오, 자오. 약간 다들 중국인에 대한 생각이 다들 똑같아. 오, 여여여, 따거 따거 이질 안 하고 있어. 어. 꼬발로. 어. 오, 따그. 우와. 뭐야? 엉덩이 보느라 놓쳤는데. 어, 보스인가? 뭐야, 또 나왔어? 또 너네야? 어씨. 아까 배웠던 거? 둔발놈 기술? 오, 오, 안 되겠다. 피해? 패링! 못하면 뒤져! 올려치고! 주먹 발사! 뭐야? 올려치고! 주먹! 발사! 어, 또 있어?
사건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지는구만. 어?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광선검 일단 현재로선 제일 쓸만한 것 같아. 블레이드 슬래시를 최고로 높일게요. 얘가 지금 제일 쓸만해. 자이언트 슬래시. 오! 강한 검기. 맘에 들어. 대시하는 동안. 오케이. 오우! 이렇게? 어, 좋다. 원총도 있었네? 그래, 권총만 들고 다니자. 거추장스럽다. 양손무기는 물론 권총도 이렇게 파지법에 의해서 양손으로 쓰긴 하지만, 야, 당당하노. 오, 이번엔 좀 센데? 어, 저 무기를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철퇴? 오, 뭐야. 야, 스플래시 데미지 너무 심한데? 잡았잖아 얘. 어, 이렇게 죽었고. 스킬 업그레이드 하니까 확실히 좋네. 하나하나다. 이쯤 되면 이제 총은 필요가 없어. 게임 이름이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트. 갑자기 왜 게임에 관심을 가지시죠? 제가 평소에 하는 게임 제목도 안 물어보시더니? 예? 잠깐만, 왜 갑자기 게임 제목에 대한 질문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야, 너도? 나도? 어, 쌈배한테 피고할게요. 어, 하늘 이뻐서? 아, 어, 공감. 근데 게임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분량은 얼마 안 될 듯? 내가 봤을 때? 담배 다 떨었다. 좋됐다. 담배 다 떨었어. 아하. 담배 사러 가야겠네. 조만간에. 갑시다. 야치로이. 뭐노? 누가 연막 뭐 누가 눈뽕 선 거야? 어떤 새끼야? 어, 새로운 캐릭인가? 넌 뭐야? 강한. 오오오오. 얘 야봐라. 오, 다 막는데? 주먹도 막을 수 있나? 어, 주먹도 막아, 심지어. 이럴 때는 소위 타는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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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얘는 파이법이 없는데? 아, 공중에서 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우스를 내려줘야 되고 시야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안 되겠다 이거. 런. 으악! 야, 새로운 애들이 나왔는데 방패가 너무 강력한데 유탄도 없고 갑자기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특수 탄약으로 잡으란 얘기네. 특수 탄약을 뿌려주는 거 보니까.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씨발, 진짜. 건기 맛 좀 볼래? 건기 맛 좀 볼래? 어? 이렇게 값이냐? 꺼져. 검기 맛 좀 볼래? 총을 쏘긴 쏴야 되네. 검기 맛 좀 볼 테야? 어, 나 왜 공중에 있지? 잠깐만, 나 왜 공중에 있니? 아, 이거 에바지. 아니 처마에 낑기는 게 어딨어? 처마에 낑기네, 씨발. 오브젝트 조심해야겠다. 게임이 난이도보다 겁나는 게 버그야. 커스텀 중간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킨 있는 거 보니까. 와씨, 뭔데? 아니 뭘 정체 모르는 폭발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쏜 총이야? 왜 그래? 아, 정말 저거 얘 때문이었구나. 죽었니? 너 안 죽으면 곤란하다. 오, 뭐야! 와, 이런 게 무섭다, 이거. 게임. 검기 맛 좀, 잠깐만. 검기 맛 좀 볼래?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땅에서 솟고 막 이런 느낌이야. 전혀 예측 불가능해. 너도 검기 맛 좀 보자. 죽어. 저 하늘에서 저 뭐 뭔가 쏘네. 폭발물을 쏘네 자꾸.
전마였구나. 전마였구만. 하, 주인공이 진짜 소름 돋는다. 방금 뭐라고 한 줄 알아? 당분간은 안심하겠군. 씨발. 어. 골목이 들어왔다고. 저 큰 비행체가 미사일 존나 쏴대는데. 자이언트 슬래시 회오리. 이야! 이야! 미쳤다 이거. 자이언트 슬래시 회오리. 이거 지린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그냥 던져버리는데? 오케이. 슬래시류 광선검류를 다 업그레이드 해야겠구만. 오, 이거는 공중에서 공격해버리는데? 우와, 뭐야. 알아서 공격해주잖아? 으아니? 아, 또 잠입이야? 또 잠입이었어. 자이언트 슬래시 회오리 휴게소에서 팔 것 같은 이름이라고. 그러네, 자이언트 슬래시 이름 되게 한 4,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슬래시 막. 800cc 정도. 대가리 얼어버리는 맛이야. 아니 진짜 씨발. 개발자가 기어코 놓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거야. 이러면 좋아하겠지? 근데 그 의도가 너무 보여. 아니 굳이 여기다가 조명 비추고 피하라고 해놓고 살짝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어딨냐고. 칭찬 존나 목말랐네. 이 개발자가 칭찬에 엄청 목마른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약간 그 느낌이야. 개발자 귀엽네. 내가 이제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었어봐.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자기네들도 이건 좀 그래도 짜오 했을 것 같은데? 야, 이제 스나 미션이야? 넣을 거 다 넣었네? 어딨노? 오, 나름? 숨 참기는 없어. 숨 참기 요즘 나온 FPS에 필수인데. 숨 참기는 진짜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게 아마 모던 어페어 2인가? 거기서부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사격장 가봤어도 인형 뽑으려고 그거 쏘잖아. 그때도 숨을 참아야 돼. 안 참으면은 은근히 흔들리더라고 에임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가도 될 듯? 스나 한 발 한 발이 세긴 세다. 반피도 안 돼.
잠깐만. 아까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존나 써보고 싶은데? 공중 쓰려지 말고. 대시하는 동안 이를 길게 누른 다음 녹으라고? 아 이거 존나 써보고 싶은데? 개쩐다 기술. 아닌데. 아씨. 어떻게 하는겨? 날아가는 동안 일을 하라고? 어, 되게 모르겠는데?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블레이드 슬래시 회오리. 고속으로 회전하는 훈련 중에 대시하는 동안 이를 길게 누른 다음 놓으라고. 이를 누르고 다시 이를 길게 누르라고? 아! 아! 아, 씨발, 존나 어렵네. 아, 뭔 말이야. 아니, 했거든? 그니까, 2를 누르고 다시 2를, 아, 두 번 길게! 아, 방금 뭔가. 아 이거네 존나 길게 눌러야 되네 오케이 확인 우와 우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내 검 돌리도 와 이거 거의 탑블레이드 아님 지린다 어랴 천충이 노 그니까 개쩌는데? 뭔가 대단한 특수탄약을 먹었는데 아 이게 특수탄약이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다 내가 좀 위로 가면 이제 특수탄약이 이렇게 되거든요 가자. 어 뭐야? 아 갑자기 게임에 어떤 반전이 나오는 줄 알았어. 오, 오 이런 연출은 보기 힘든 연출인데. 어, 네 손 잡고 네 손 잡고 푹찍. 와 이거 강제 저격총 써야 되네 가까이 다가오면 사건으로 갈겨버리니까 강제 저격총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중간에 보트 연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네 저 연출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존나 고추장스럽고 여기 한 마리 있었죠?
두 마리. 이거는 특수탄약으로? 안 된다. 아, 되네, 되네, 되네. 방패에다 붙이는 거네. 하나의 그 샘텍스 탄 같은 느낌이네요. 껌 붙여갖고 쏘는 거 있잖아. 샘텍스 탄. 하긴 예전부터 자고로 방패 든 놈한테는 그게 약이었어. 샘텍스 탄. 뿜. 뿜. 이렇게. 자고로 방패병한테는 저게 예로부터 약이었다. 네. 확실히 3인칭이 저격총 쏘기가 되게 좋다. 시야가 넓어가지고 뭐 줌도 잠깐잠깐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편한데? 오, 뭐야. 쟤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오른쪽 집으로 뛰어가라, 뛰어들어가라. 가만 있어봐. 같이 합을 맞추자.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어갈게. 오케이. 하나, 둘, 셋. 고마워. 한 대도 안 때려줘서. 탄약 좀 챙길게. 화력 조절 좀 해줘. 미안해. 미안해. 야생동물 쏘면 안 되는데 니네가 덩치가 너무 컸어, 씨발. 미안해. 아니,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여기서 멧돼지가 튀어나올 줄이야. 동족 상잔의 비극이고요. 미안해. 에이씨, 빨리 예로부터 이게 약이었어. 돼지한테는 예로부터 칼이 약이었어. 검기로 그냥. 아까운 총알 낭비하지 말고. 뭐야 얘네, 뭐 이렇게 많아. 무서워, 돼지들 뛰어오는 거. 개발자가 여러 가능성을 넣었네. 계속 나오는데? 넌 좀 뭐 커? 아씨발. 이 순간이 좀 당황스러웠어. 순간 가장 아까 그 보트씬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더 예상 못했어. 개발자가 여러 실험을 많이 했네. 나중에 약간 좀비 게임 같은 것도 약간 염두를 해두고 만든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나의 실험이었던 거지. 심심해가지고 멧돼지 멧돼지를 만들었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아, 어딘가 넣고 싶은데. 올커니 여기다 넣자. 아, 여기 좀 아쉽다. 근데 여기서 딱 올라갈 때 뒷고양이 자세 해줘야 되는데, 맞지? 그러면 진짜 참된 개발자인데. 아, 멧돼지 넣을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러면 뭔가 수위에서 걸렸을라나? 여기서 뒷고 각 나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여기 올라가는데 뒷고를 참아? 씨발? 옷을 이렇게 입은 음탕한 주인공이? 아, 뒷고를 참는다고? 아, 뒷고 귀한데. 누드 배치 좀 하십시오. 아니야. 대놓고 보여주는 거는 재미가 떨어져. 그리고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누가 누드 배치 같은 거 해? 아, 근데 확실히 기립근이 야무지다. 나름대로 그 진흙밭에서 굴렀다고 흙먼지 덥지덥지 붙은 눈나가 너무 이쁘다. 아까 배운 그 기술 좀 써볼까요? 잠깐만. 아, 이거 전기 충격이잖아. 잠깐만, 새끼 전기 능력자야? 아, 또 홍익이병. 와, 홍익이병 쫄병도 나왔어. 아, 근데 그거 검기 모으는데 너무 오래 걸리던데?
너만 쓰냐? 나도 쓴다. 아, 좀 더 모아야 돼? 야! 죽여버려! 아, 이 정도면은. 아, 이거 패링 안 하면 안 되겠다. 패링 해야 돼, 이거. 패링을 계속 해줬고. 오케이, 끝. 아니 근데 소울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후한 편이야, 판정이. 아 근데 이거 검기 포인트 존나 올렸는데 아 언제까지 모아야 돼? 샘텍스탄 맞을 용자 없나요? 가시고요. 오케이. 스킬 포인트도 되게 후하게 주네. 점프하는 동안 이를 길게 누른 다음 놓기 그라운드 슬래시. 아 근데 되게 이거 어지러울 것 같아서 나중에 올릴래. EMP. 내 차례대로 올리면 될 듯? 아 무기도 올리나? 잠깐만. 아 무기 추적 포탄이라 이런 거. 나 이거 이거 이런 거부터 올릴 거 그랬네. 어. 어 뭐야? 아니 물에 절대 들어가서 안 될 것처럼 돼 있었는데. 보스인가? 아 그래 이런 느낌이 나야지 보스는. 오오 우와 야 아무리 AI 시스템이 1인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나 이거는 용납을 못하겠다. 낀 거야? 아니 지금 여기 지금 가린 거야. 어? 깼네 하나? 어, 잠깐. 오, 나 막 두드려 맞겠는데? 일단. 어디 갔니? 왔네. 어. 버그가 아니라 의도한 대로 잘 안 돌아갔어.
아, 낑기기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낑기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맞으면서 움찔움찔 하니까 우와! 오! 근데 보스치고 너무 임팩트가 없었다 얘는. 어, 이 페이지인가요? 이때부터는 진짜 검기로 쏴야 될 듯? 오. 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탄약으로 잡아야 돼. 꺼져봐 좀. 나머지는 검기로. 아 정말 검기가 안 나와서 진짜. 죽겠다. 하샤 정빵으로 맞았다. 와 설마 처음부터 다시? 설마 처음부터 다시? 다 죽어갈 때쯤에 홍위병을 많이 소환하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좀 더 놀자. 어차피 어차피 게임 엔딩까지 한번 하고 방종할 거기 때문에. 어, 야 근데 너무 좀 센. 아 이거 무슨 용암물 뿌리냐. 아, 다시 하자 다시. 아이씨. 탑으로 길막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되나? 되면 갈게.
어 된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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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유행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 자, 한 방 한 방씩 막자. 보톡스. 보톡스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신중하게 싸줘야 돼. 보톡스 주사 들어갑니다, 고객님. 한 발 더 드시고요. 한 발 더 드세요. 신중하게 싸줘야 돼, 보톡스는. 진정 좀 해자. 진정제 좀 넣고. 오, 야, 저거 바위가 좀 데미지 개사긴데? 용암 뿌리기. 와, 이걸 얼마나 비싼 탄인데, 씨발. 이걸 거부해? 이걸? 이걸 거부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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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거부한다고? 이걸? 니가 감히? 아, 홍위병 나왔다. 잠깐만. 똥겜은 아니야. 똥겜은 아니고 나름 킬링타임 게임. 아... 그림자 유령. 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엔딩까지 볼 건 아니고, 아 드디어 그 최종 보스인가 이거? SAI 부대. 까지만 합시다. 네, 엔딩 얼마 안 남았다고. 나중에 이 게임을 꺼낼지 안 꺼낼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오늘 8시간 정도 방송을 했죠. 그죠? 네. 일단 인사를 드리고 이따가 또 주영이가 낮에 게임 방송 한다고 하니까
주영이 게임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게임 골 때린다 진짜. 뭐야?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추는 걸로 하고. 게임 괜찮네.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트라는 게임이에요. 줄여서 BMI.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야, 너 지금까지 방송 봤니? 너 출근 안 하냐?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그 12시까지 또 미용실을 가야 돼갖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 약속 방송이 아니어서 하루에 길게 한다 그래도 뭔가 만족감이 없어. 일단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